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말을 이용해서 만든 배말 된장국. 배말은 이제 그 삿갓조개라고도 하고요. 그 바위나 어디 뭐 절벽 그 틈에서 서식하는 조개류입니다. 그래서 배말이라고 불리우고, 강호동의 1박 2일 시절에 한번 소개됐던 그런 식재료죠. 네, 우리 또 매니저 애기 야옹 누나께서 저에게 선물로 집에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전복같이 생겼어요. 삿갓조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삿갓 모양의 껍데기가 있어서 삿갓조개라고도 하고 이렇게 익히면 알이 붕붕 이렇게 뜹니다. 위에. 그래서 먹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자동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발라 먹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 배말 된장찌개 끓여봤고요. 요거는 산적인데 간단하게 만든 김밥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김밥 재료로 만든 꼬지 산적, 그 다음에 요거는 총각김치, 어머니 친구분께서 보내주신 총각김치 깻잎무침입니다.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된장찌개 일단 배말 알맹이와 함께. 바다향이 제대로 살아있어. 라면 끓였을 때보다 훨씬 낫다. 사실 다시마 좀 넣거든요. 다시마가 아니라 그 맛 뭐지 그거? 다시다. 아주 그냥 감칠맛에 시원한 맛에 꿀맛이네. 맛을 내 배말로 처음 된장찌개 끓여봐갖고 맛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맛이 안 나더라고 이상하게. 시원한 맛은 있는데. 그래갖고 저기 다시다를 조금 넣었더니 아주 기가 막히네요. 깻잎을. 아, 아무것도 아닌데 간이 딱 맞다. 아, 형님 어서오세요. 다준이님 100개. 와,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말이 이렇게 떠다녀. 한 3, 4알씩. 우리 배고팠니? 아, 배고파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우리 배고파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100개씩이나. 네, 사랑합니다. 제로님 2개 감사합니다. 네, 형님 어서 오세요. 진짜 맛있다. 대망의 탈이 형. 아. 마마무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한 입만 주세요. 줄 수가 없어요. 만들어 드세요. 미안합니다. 회장님 1111 감사.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 클래스, 우리 춘천 회장님께서 1111개로 이 방송 뜨거운 지원,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형님. 사랑합니다. 아, 아, 123, 1111에 이어 1234 형님, 아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I love you so much. 네,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이게. 아, 형님, 1, 2, 3, 4. 아, 형님,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 눈물에 밥상이 되버렸구만. 아, 형님, 감사합니다. 이사는 잘 하셨습니까, 형님? 아우, 또. 지금쯤 이삿짐 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몇명 있는데? 4260명? 4260명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입이요? 입 벌써 데였어요. 야, 국물이 좋네. 국물에. 울지 않아. 울지 않겠어. 울수 없어. 울면 안 돼. 쌈딸 아버지가 우는 부에겐 선물을. 아니, 주신대. 이분의 컨셉은 읽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111에 이어 1234에 이어 1010에 별풍선 크래스! 형님! 1010개 형님 또 다시 형님! 형님 또 1010개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사하시느라 돈도 많이 드셨을 텐데. 아, 형님께서. 아, 우리 춘 회장님께서 이 방송 역시나 빛내주십니다, 형님. 1010개 감사드립니다. 에? 클라스. 역시, 맥주 500cc 클라스. 아. 감기 드셨어요, 형님?
저도 감기 기운인데. 배고파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추천도 고맙고. 안녕. 맛있어. 나는 집밥 할 때가 좋아, 솔직히. 솔직히 이런 집밥 하면 시청자는 못 먹는데 제일 편안하게 맛있게 먹어. 그 시청자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좀 적은 것 같고 500명에서 600명이 딱 좋은 것 같아. 너무 많아도 자꾸 욕심 생겨. 맛있어 보여? 아. 아. 야, 국물이 뒤로 갈수록. 내가 어떠한 식재료도 이기지 못한다. 이 시원함은. 와, 진짜 맛있다. 아, 그리고 깻잎이 너무 맛있어, 인간적으로. 이것도 엄마 친구분이 담궈주신 건데, 직접. 아, 너무 맛있어, 깻잎. 미쳐버릴 것 같아. 마약 같아, 마약. 진짜 계속 땡겨. 상상이 가요? 냄비가 아니고 국그릇 같아요. 스타님, 점심께 감사합니다. 아, 마트엔 안 팔아요, 배만. 성계님 감사합니다. 형님 쪼꼬가 아프리카에서 이벤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쪼꼬가 가뭄이 일었어요. 야, 그 아시안 게임인가 그거 할 때는 하루에 막 2,000개 받았는데 오늘 200개 받았네. 아프리카에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프리카에선 초코 주는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런 거 다시 해야 돼. 누룽지님 어서 오세요. 김치 너무 맛있다. 아, 시중에서는 구하기 좀 힘들어요. 아, 또 우리 매니저 야옹 누나가 보내준 거예요. 난 솔직히 이 알보다는 이 들어간 국물이 더 맛있어. 국물 되게 시원해. 나름님 감사합니다. 와, 깻잎 대박이다 진짜. 아, 롯데마트 팔아요? 나 롯데마트에 가봤었는데 안 팔던데? 네, 문규사랑님 어서오세요. 나 롯데마트 가봤었는데 롯데마트 안 팔던데요?
제대로 집밥이다. 집밥이 최고요. 알딸이 진짜 맛있어요, 형님. 아, 오늘의 음료는 배말이랑 가리비랑 흑초. 자, 녹화는, 우리 까까님께서 녹화 종료 직전에 까꾸까깡님이 100개별 풍선으로 수고했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까꾸까깡님. 사랑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